자, 백민철 읽기 연습입니다. 시작할까요? New clocky, the smart alarm clock. 그래서 새로운 clocky. 새로운 클락기 똑똑한 알람시계.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기 시작하는 거 보니까 글의 종류가 뭐예요? 알람시계. 소개. 광고라고 하죠, 그런 걸. 오케이. 그래서 Do you sometimes not hear your alarm clock? Do you sometimes not hear Do you sometimes not hear your alarm clock? your alarm clock? 오케이. 너는 가끔 듣지 못하니 너의 알람 시계를. 오케이. 그런 적 있어요? 알람 맞춰놓고 못 들은 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누가다 여기 있네요. 누가? 네가 뭐 한다? 듣지 못한다. 누가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하다시도 하다시 어디 있어요? here 그렇죠. Hear at soon 듣다 듣다라는 하다시죠. 그래서 묻는 말. 만약에 이렇게 물어봤는데 가끔 듣지 못한 적이 있다면 뭐라고 대답하고? I 일단 그렇다 아니다부터 얘기해야 될것 같은데요. Yes. Yes. I sometimes not hear. 오케이. 쓸데없이 이렇게 길게 할 필요 있나? Try to. 그렇죠. Yes, I do죠. 잠시만요. 오케이. 그래서 가끔씩 알람시계 소리를 못 들으면 Yes, I do 하면 되겠고, 아니야, 나는 알람시계 소리 잘 들어 하고, 라는 대답은 No, I don't. No, I don't 라고 대답하면 되겠죠. 오케이. 그다음에 그렇게 대답하면 틀립니다. 나중에 설명할게요. 이건 반대는 네가 아직 이해하기 어렵겠다. 자, 그다음 부분. 예. Do you always wake up late? Do you always wake up late? 뜻은 너는 항상 늦게 일어나니? 맨날 늦게 늦잠 자냐라고 묻는 거죠. 네. Hey, 누군가가 민철이한테 Do you always wake up late? 이라고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할래? 민철이는 이렇게 대답할 거예요. 맞아요. 그럼 얘는 뭐 대신 왔어요? Yes, I Always always wake up. wake 맨날 늦잠 자, 너? 오케이. 여기에서 제일 중요한 게 무슨 시고? 하다시고요. 그래서 하다시 있어요, 없어요?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하다시 두죠. 그래서 줄여서 두. Always, sometimes. 여기서는 이게 중요해요. Sometimes의 뜻은 가끔이고요. Always의 뜻은 항상인데요. 둘이 같은 치인데요. 무슨 시일 것 같아요? 어찌시 오, 그렇죠. 어찌 못 듣는다? 가끔 못 듣는다. 어찌 늦게 일어난다? 항상 항상 늦게 일어난다. 이런 거 보고 어찌시라고 합니다. 오케이. 그다음 계속해서 다음. Are you usually late for school? Are you usually late for school? 뜻은 나는 보통 늦게 학교를 지각하니. 오케이. 그래서 late의 뜻은 늦게. 늦게도 되고요. 여기서는 늦은입니다. 네. 오케이. 아, 그거 설명해야 되겠다. 여기에 late이 여기도 뭐 쓸데없는 게 자꾸 떠. 여기도 late이 있고 여기도 late이 있는데 얘는 어찌시로 쓰인 거고요. 어찌 일어나니? 늦게요. 오케이. late은 어찌시도 되고 어떤 시도 됩니다. 오케이. 그래서 여기서 late은 늦은이에요. 어떤 시니까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뭐 사용했어요? 비동사 쓰고 있죠.
있으니까. 그 다음에 또 여기에 이게 중요합니다. Usually의 뜻은 보통. 보통 일반적으로 무슨 시? 어찌시. 어찌 지각하니? 보통 지각하니? 일반적으로 지각하니? 자, 얘들 공통점은 뭐냐 하면 빈도를 나타내는 말입니다. 빈도. 항상 그러면 always. 보통 그러면 usually. 가끔씩 그러면 sometimes. Okay. 이 표현 중요한데요. Okay. 계속해서. 아 참. 누가 민철이한테 are you usually late for school? 이라고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할래? No. No. I don't. 아닙니까? 맞습니까? 어떡할래요? 맞아요? No, I don't 해요? I am not. 이거죠. 네. 여기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뭐예요? 비동사 are. 비동사 사용됐죠. 네. 오케이. 그러면 No, I am not 뒤에 생략된 말은 No, I am not usually late for. Usually late for school입니다. 됐습니까? 여기에 어떤 시 있네요. 오케이. 어찌 시들 싹 걷어내 볼까요? 이러면 나는 지각한다죠. 네. 나 지각 안 한다 하려니까 난 넣죠. I am not late 되겠죠. 네. 거기다가 또 어찌 시 또 하나 더 넣었더니 나는 보통은 지각하지 않는다라는 표현이 이렇게 됐습니다. 나는 보통은 학교에 지각하지 않습니다. No, I am not usually late for school. No, I am not usually late for school. 난 보통은 학교에 지각하지 않아. 오케이, 맨날 늦잠 잔다면서 학교에 지각 안 하네, 다행히. 오케이, 계속해서. Then you need a clocky. Then you need a clocky. 뜻은? 그렇다면 나는 clocky가 필요하다. 오케이. 그래서 클라키 여섯 가지 질문 중에 What? 그럼 이 대답 듣고 싶... 아, 아닙니까? 네. What?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내가 무엇을 필요로 합니까? 라고 묻겠네요. 네. 그 표현을 영어로 하면 What do you need? 뭔 두기가 두기 내가 무엇이 필요한가요? What do I need? What do I need? 라고 물어봤더니 대답이 뭐다? 네. You need a clocky. 오케이. 뭐라고 묻고 답한다고요? What do I need? What do I need? I need a clocky. 오케이. You need a clocky겠지. 왜 저래? 오케이. need의 뜻은? 필요하다. 무슨 시예요? 하다시. 하다시죠. 얘가 안 뜨게 할 수는 없나? 이렇게 하면 밑에 뜨네. 그나마 좀 낫네. 오케이. 계속해서. Clocky makes a loud noise in the morning. Clocky makes a loud noise in the morning. Clocky makes a loud noise in the morning. 클락키는 만든다. 시끄러운 소음을 아침에. 오케이. 그래서 a loud noise 여섯 가지 질문 중에 what? Okay, in the morning, 여섯 가지 질문 중에? When? Okay, clocky, 여섯 가지 질문 중에? Who? Who? Clocky? 물건 같은데? What? Who나 what인데 여기서 what? 그러면 a loud noise라 대답 듣고 싶어. What does clocky make? Does clocky make? In the morning. In the morning. Okay, 뜻이 뭐죠? What does clocky make in the morning? 무엇이 무엇을 클라키가 만드니 뭐 아침에 아침에 클라키는 무엇을 만드니 클라키가 아침에 무엇을 하니 해볼까요? 클라키는 아침에 뭐 합니까? 하고 싶으면 What does Clocky do? In the morning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클라키 아침에 뭐 하는지 묻고 답해볼까요? 클라키 묻고 답하기? What does Clarky do in the morning? 했더니 Clarky makes a loud noise in the morning. Okay, Clarky makes a loud noise in the morning. Okay, 그 다음에 계속해서 이거 보통 놈이 아니네. Clarky has wheels. Clarky has wheels의 뜻은 Clarky는 갖고 있다 바퀴들을. Okay, 그래서 이거 묻고 답하기. 무엇을 클라키는 가지고 있니? 영어 표현? What does Clarky have? 그렇죠. What does Clarky have? Clarky has wheels. Clarky, 안만 길어봤죠? 그것은 바퀴를 가지고 있다 하고 같은 규칙대로 누가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하다시 더즈네요. 오케이, 계속해서 So it will move all around the room even under the bed. So it will move. So it will move all around the room. All around the room. Even under the bed. Even under the bed. 그 뜻은 그래서 그것은 움직일 것이다. 방 모든 곳에. 오케이. 이렇게 하자. 심지어 침대 밑에도. 오케이. 그래서 여기서 여기까지 같은 질문에 대한 대답이네요. 여섯 가지 질문 중에 Where. 그 다음에 누구 대신 왔어요? Clarky. Clarky. 그래서 지우고 뭘 써도 돼요? 가지고 있다 바퀴를. 다? 다짜 떼고 다른 거 넣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있기 때문에. 그래. 그러면 이것도 그대로 같이 바꿔볼까? Because. 오. Clarky has wheels. Clarky has wheels. Okay. 그래서 얘를 보고 뭐라 그래요? 접시다. 됐습니까? 뒤에 누가 다 왔네요. 클라키가 바퀴를 가지고 있다인데 얘 붙이니까 있기 때문에 여섯 가지 질문 중에 Why? Why? 그러면은 오케이. 나머지는 알 테니까 바퀴가 있기 때문에 모든 곳을 돌아다닐 거래요. 도망 다니는 거죠. 오케이. 그래서 Then it 또 나오네? Then it will make a noise again. Then it will make a noise again. Then it will make a noise again. 그래서 그다음 그것은 움직일 것이다. Make인데 만들 소음을 다시. 오케이. 그래서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언제 어디 누구 무엇 어떻게 왜 How 그렇죠. 어떻게. 그래서 무슨 시 어찌 시 어찌 만든다고요? 다시 만들 거라고. 여섯 가지 질문 중에 What 오케이. 그 다음에 클라키 대신 왔고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양념시 위에. 오케이. 얘 지우고 뭐 써도 돼요? 얘는 다음. 그렇지. 혹시 이것도 될까? 우리 민철이 되게 똑똑한데. 맞습니다. 오케이. 전화 옵니까 지금?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그렇게 will never stop until you get out of the bed. Finally, and then turn it off. 끈질긴 놈이네. Clocky will never stop. Clocky will never stop. Until you get out of the bed. Until you get out of the bed. Find it. Find it. And then turn it off. And then turn it off. 무슨 자 저기에 관로하고 밑줄은 뭔지 알죠? 생략된 말 생각해보라는 건데요. 생각하면서 우리말로 멈추지 않을 것이다. 너가 침대 밖으로 나오고 그것을 찾은 벚꽃 그런 다음 그것을 끌 때까지 자 이게 뭐가 이름 어떤 일이냐 일단 여기에 생략된 말은 유 언제 유 until you 똑똑한데 됐습니까? 자 요것만 읽고 뜻 you get out of the bed 내 뜻은? 너가 침대 밖으로 나오자 그렇죠 그러면 뻔하네 얘 뭐예요? 접속사 그렇죠 누가 다 뒤에 오면 누가 뭐뭐 할 때까지 만듭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네가 침대 밖으로 나올 때까지 네가 그것을 찾을 때까지 그리고 그런 다음 네가 그것을 끌 때까지 절대 멈추지 않을 것이다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여섯 가지 질문 중에 When 정확하게는 Until when입니다 Until when Until when will Clocky never stop 이라고 묻습니다 언제까지 Clocky는 절대 멈추지 않을 것인가요? 라는 뜻이죠 언제까지 클라키는 절대로 멈추지 않을 것인가요? 라고 묻고 싶으면 When Clocky will Clocky never stop Until when will Clocky never stop 뭐라고요? Until when will Clocky never stop 오케이 그래서 Until when의 뜻이 언제까지 언제까지 어깨에 줌을 주게 할 거야 Until when 언제까지가 뭐라고요? Until when 그냥 when은 아니고 Until when 이렇게 묻습니다 Until when will Clocky never stop 됐습니까? 네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With Clocky you can't be a sleepyhead With Clocky you can't be a sleepyhead 네, 뜻은 Clocky와 함께라면 너는 참 Clocky가 되지 않을 것이다 되지 않을 것이답니까? 아. Okay, can't be인데 됐습니까? 응. Okay, 그래서 you부터 시작해서 요거 한번 읽어볼까요? You You are a sleepyhead You are a sleepyhead 네, 뜻은 너는 잠꾸러기다 잠꾸러기다 근데 너는 잠꾸러기가 될 수 있다 하고 싶으면 여기다가 양념치를 넣어야 되죠? 너 근데 양념씨 뒤에는 하다씨가 원래 모습대로 와야 된다 했죠? 네 그래서 am, is, are는 무슨 동사? be동사 왜냐하면 원래 모습이 be라서 그래서 너는 잠꾸러기가 될 수 있다 you can be a sleepyhead 오케이 can이 양념씨 can을 쓰니까 be동사 원래 모습으로 들어갔는데 근데 될 수 없다 하려니까 여기다 not을 이렇게 넣었네요 됐습니까? 네 오케이 수고했습니다 프린트도 오늘 해서 보내주세요 밀린 거 많으니까 네 오케이, 수고하셨습니다. 네, 잘 가요.
제가